자, 2월 1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 한달 정도 이제 영상을 찍지 않고 먹는 데좀 집중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32분입니다. 한달 정도 제가 영상을 남기지 않았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인데 그럼 변화된 식단 보여드리고 오늘 또 먹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100일 정도 다이어트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흰쌀밥 150g. 운동 전에만 이제 흰쌀밥을 먹을 거고요. 이거는 단백질 보충제 한 스쿱 반, 페이지에잇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할 예정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그죠? 저 보세요. 별로 할줄 아는 거 없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썩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꾸준히 하니까 그냥 변하잖아요, 몸이라는 게.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어우, 야, 씨. 아, 너무 아픈데? 아, 내리지 못하겠네. 자, 오늘 60분 7초. 애쉬 어디 갔어? 이거 눌러서 보여드릴게. 자, 보시면 60분 7초. 자, 현재 시간 3시 51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끼니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끼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트밀 40g 이제 물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렸고요. 닭가슴살 200g. 사실 운동 끝나고 이제 보충제 한 잔 마셨는데 그 영상에 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끼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끼니 오트밀 40g에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30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 끼니고요. 자, 보여드리고 저는 그러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참 벌크업할 때랑 많이 다른 식단이죠. 오트밀 40g에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닭죽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52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끼니가 될 것 같고요. 보여드리고 전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저녁 식사 네 번째 끼니랑 똑같죠? 이 다섯 번째 끼니고요. 오트밀 40g에 훈제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1분입니다. 오늘 총 5끼, 그리고 운동은 오전에 등 운동과 유산소 45분, 그리고 저녁에 자전거 1시간 이렇게 탔습니다. 벌크업 248일차까지 남기고 제가 한 달 정도 영상을 남기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먹는 걸 좀 늘리고 영상 찍는 데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먹는 걸 자꾸 거르게 되더라고요. 찍는 게 귀찮아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중단했었는데 248일 이후에 한 달 정도 벌크업 기간을 더 가졌고 오늘로 이제 다이어트 1일차 시작합니다. 앞으로 조금 이제 식단을 줄이다 보니까 조금 날카로운 모습도 보여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요. 뭐 몸 만드는데 최대한 집중해서 1년 동안 고생한 것만큼 이쁜 몸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같은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